상위들 중에 단연 최고는 이번에 나온 신상 다크 오팔입니다. 정말 멋진 자태를 보이네요. 도톰한 입장과 얘는 또 군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군생이 또 팔더라고요. 많이 많이. 이야, 최고입니다. 다크 오팔. 다음은 화이트 소울입니다. 화이트 소울은 전체적으로 다크하기보다는 초록초록한데 여기 가운데만 다크한 화이트 소울입니다. 얘는 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종류입니다. 이야, 예쁘네요. 까망이들 중에는 이렇게 미린에도 있습니다. 이야, 보라보라한 게 완전 미인입니다. 미인. 얘는 완전 공주 스타일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름도 어쩜 미리네죠? 미리네. 다음은 앨리스 블루입니다. 앨리스 블루는 전체적으로 다크한 느낌보다는 그레이 톤이 있고 손톱 끝이 다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신상품이라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아리아나입니다. 저는 뿌리 없는 수입창으로 구매했던 아리아나인데요. 묵을수록 젤리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가운데서부터 엄청 다크한 느낌이 많이 들죠. 저도 이 매력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퍼플 드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육이는 아니에요. 제가 딱 다육이 입문했을 때 좀 나왔던 다육이 퍼플 드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라색 느낌에 자고를 참 많이 달고 군생으로 키우기 참 좋은 다육이입니다. 퍼플 드림이었습니다. 다음은 초콜릿금입니다. 초콜릿금도 엄청 오래된 다육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 각몸이지만 이렇게 한 부분처럼 따글따글 모아서 심으면 정말 예쁜 다육이입니다. 초콜릿 이름처럼 정말 다크한 느낌도 들고요. 붉은 느낌도 있어요. 다음은 홍키입니다. 홍키가 두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제가 데려온 홍키는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 부분부터 다크한 느낌이 드는 홍키입니다. 약간 각진 입장이 정말 매력적인 다육이입니다. 다음은 블랙베어입니다. 정말 몸값 거할 때 데려왔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소품으로 만원짜리가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을수록 이렇게 정말 새까만 다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격 좋을 때 한 번씩 드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블랙 사바스입니다. 블랙 사바스는 검은색 입장에 이렇게 뽀얗게 백분이 앉는 창 종류인데요. 정말 백분이 앉은 모습이 다크하면서도 백분이 앉은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꼭 구매해서 이런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흑장미 교배종입니다. 요즘은 다크한 애들이 유명한 게 이렇게 흑장미 교배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얘는 흑장미 교배종이라 가운데는 흑장미 느낌이 들면서 입장 근처는 이렇게 주황주황한 느낌이 드는 다육이입니다. 다음은 자수장입니다. 자수장은 이 까망이들이 유행하기 전부터 나왔던 다육인데요. 이렇게 묵을수록 생장점 부근이 정말 보석처럼 자수정 느낌이 나는 다크한 애들이에요. 하, 정말 쪼꼬미지만서도 예쁘네요. 다음은 다크 아이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환엽스러운 입장은 아니고 조금 길쭉한 스타일의 다육인데요. 얘도 길쭉하지만서도 이렇게 입장이 다크다크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까망이들의 오즈라고도 할 수 있는 흑장미입니다. 요즘 이 흑장미를 가지고 제일 많이 교배한다고 하죠. 흑장미가 이렇게 가운데 장미빛으로 돌면서 다크한 느낌이 드는 흑장미입니다. 다음은 바비로즈 젤리인데요. 묵을수록 젤리 느낌이 난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자구도 여러 개 치고 있는데 저희가 산 지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런 걸 보니까 자구를 잘 치는 성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캔디아분에 심어준 쉐린입니다. 쉐린은 다크한 느낌보다는 꺼뭇꺼뭇하면서도 붉은빛이 많이 감도는 다육인데요. 이런 붉은 느낌이 더 좋으시다면 쉐린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코젤리인데요. 얘도 뿌리 없을 때 수입으로 들어온 다육인데 이렇게 지금 한 5두 군생쯤 되어 보여요. 지금은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심어도 정말 예쁜 것 같죠. 다음은 푸시케입니다. 요즘 나오는 다육인데 이렇게 군생으로 사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푸시케는 1두보다는 군생을 추천드립니다. 얘도 붉은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더 매력적이네요. 후레쉬입니다. 후레쉬는 이제 까망이들이 슬슬 유행하기 시작할 때 초반에 나왔던 다육인데요. 이렇게 가운데는 붉은기와 다크다크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입장 가장자리로는 초록빛이 많이 보이는 다육입니다. 저는 쌍두로 구매해봤는데 후레쉬는 외두가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까망이들 특집으로 까망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